더불어민주당 소속 경남도 의원들이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. 민주당 경남도의회 의원단은 16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일 김경수 도지사가 제안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.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역 내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김 지사의 제안은 시기와 규모 면에서 적절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과감하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.